안녕하세요. 제가 저 도덕을 한번 까볼게요. 도덕은 이렇게 여기를 보입니까? 너무 이렇게 됐나?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자른 다음에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하나는 칼을 넣고 여기 옆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돌리면 굉장히 잘 까져요. 이렇게 찝듯이 하나는 칼을 속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 금방 깝니다. 이렇게 사이사이에 흙이 들어가 있는 걸잘 까야 돼요. 이렇게 잡고 쭉 돌려요. 잡아 앞으로 채듯이 이렇게 오늘은 더더 구이를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지금 까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밑으로 해도 잘 까집니다. 살찜 뛰면 아까우니까 그냥 살짝 껍질만 펴펴 조금만 이렇게 해서 흙이 하나도 안 묻히고 끝까지 이런 부분만 이렇게 하나도 안 묻죠? 흙이 하나도 안 묻어요. 그래서 물에다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손 잡는데 끝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똑 자릅니다. 손잡이 이 정도는 버려도 되겠죠? 이렇게 쉽게 여기를 칼 속으로 놓고 향기 아주 그윽합니다. 어제 그거를 해서 이렇게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냉장고 속에다가 또 싸놨어요. 그런데 오늘은 세 뿌리만 맛있게 구이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까는 걸다 어려워서 까놓은 거 사다 하셔도 돼요. 도라지도 까서 다 이렇게 쪼개 놓잖아요. 근데 쪼개 놓은 거 정도는 사지 마시고 한이 정도 까놓은 거 이렇게 그대로 된 것만 사다가 자르는 거는 집에서 자르시면 됩니다. 모든 게 손이 너무 많이 가는 음식이 돼서 이렇게 하나도 티끌 하나도 안 묻죠. 그래서 이렇게 또 자릅니다. 다음 이렇게 여러분도 까실 수 있겠죠? 이렇게 칼집을 놓은 다음에 돌립시오. 돌려요. 그 뭐든지 그 나이테처럼 생긴 그 결대로 우리가 장작을 패도 결에다가 칼을 갖다 대면은 잘 쪼개져요. 그런데 결이 뭐 반대 방향으로 타는데거나 그러면 절대 안 까지거든요. 쪼개지지도 않고 힘만 들고. 관찰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잘 되겠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하면 훨씬 능률이 오르고 빠르고 못한 사람들이 하나 하라 그러면 흙으로 다 주물러 놔요.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흙이 다 달라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뚝 자르면 됩니다. 머리 부분은 네두 쪽은 그냥 잘라 버려도 됩니다. 지금 싹이 다 나고 다 버렸거든요. 이제는 먹을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싹에 영양가가 다 올라가 버려요. 순으로 실을 맺기 위해서 그 모든 양분을 줄기에 꽃에 그쪽으로 다 가잖아요. 지금이 그래도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산에 등산을 할 때나 이렇게 더덕 이파리 하나만 스쳐도 향이 아주 크하잖아요. 정말 더덕 향수가 있다면 아마 살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향이 좋을 수가 없어요.
엊그제 자연인 오빠 집에서 오빠가 더덕을 하나 한 뿌리 캐갖고 와서 먹으라고 그랬는데 저는 아까워서 집에다 심었습니다. 먹는 것보다 심는 게더 행복해요. 저는 예전에 시골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너무너무 고마웠던가 봐요. 닭을 한 마리를 가지고 몸보신하러 가져와서 그 닭을 길렀는데 그 닭이 암닭이었는데 계속 쌍알만 낳는 거예요. 그 닭도 제가 고마웠던지 하루도 굴리지 않고 쌍알만 낳는 거예요. 황금알이죠, 완전.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닭도 저한테 고맙고 저도 우리 닭이 너무 고마운가 봐요. 이렇게 잘 벗겨집니다. 금색 같죠? 이렇게 저는 손이 좀 빨라가지고 되게 잘 깝니다. 이 정도 깔려면 숙달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가 진이 묻잖아요. 진짜 이렇게 막 밭에서 막 금방 캐온 애들은 막 진이 여기도 지금 진이 묻었잖아요. 칼에 보이십니까? 이 끈적끈적해요. 이게 애기. 그러면 이 손을 찬물에다가 퐁퐁에다 씻으면 절대 안 씻어지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는 물에다 묻히지 마시고 바로 식용유를 한 방울 갖다가 손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도 식용유로 이렇게 한 다음에 퐁퐁으로 닦으면 그냥 깨끗하게 닦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두들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도 물을 묻힐 필요가 없어요. 아, 진짜 너무너무 향긋해요. 이게 좀 보세요. 결이 이렇게 촉촉촉촉 이렇게 두들기면 이게 납작하게 스펀지처럼 되면서 굉장히 으깨는 으깨지지 않을 정도로입니다. 살살살살 거짓말로 이렇게 우리 북어 통북어를 두들겨서 이렇게 그걸 쭉쭉 찢을 때도 통북어를 막 망치로 두들겨 패면은 그게 가루로 부서져 버려요. 그런데 그거를 살살살 이렇게 두들기면은 그 결이 쫙쫙 살아 있어 가지고 부서지지도 않고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소리가 된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이게 밝은 조명에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이쪽으로 빛이 있는 데로 왔어요. 이거 좀 보세요. 뭐 씻을 필요가 없죠?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죠? 물에 안 넣어야 돼요. 물에 넣으면 또 수분이 묻고 그러면 별 맛이 없겠죠? 이거를 저기로 가져가서 한번 두들긴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까? 좀만 계셔보세요. 이 봐. 제가 이쪽에 밝은 조명에서 찍으려고 이걸 이쪽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방에서 향기가 엄청납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입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살살살살살 콱 하면 이게 끊어져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거짓말로 두들기다 자자자자자자 오늘은 더덕 구이를 할 거니까 납작하게 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오래된 거는 그 속에 목질화된 부분이 신이 박혀요, 속에. 이렇게 오래된 거는 속에.
이렇게 보면 목질화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갈비뼈처럼 뾰족하거나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빼내면 오히려 토돌토돌해서 속에 그 줄기에 이게 보입니까? 잘안 보이죠? 더더 세 뿌리면 한 접시가 나오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하나. 정말 애기 깨지 않도록 조용하게 여기에 조금 까뭇까뭇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손으로 떼주면 됩니다. 세게 때리면 손으로 나가버려요. 이 정도 돼서 이렇게 벌려보면 속에 신이 있으면 왜안 보여? 이렇게 보면 노랗게 목질화된 부분이 있으면 빼면 되고 없으면 그냥 안 빼도 되고요. 그래서 돌려놓은 다음에 그럼 더덕도 이렇게 고급스럽고 접시에 넣을 때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저기를 맞춰가지고 넣으면 됩니다. 힘을 주되 스냅으로 힘을 빼고 더더욱 향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가 이렇게 티끌 있으면 티끌도 떼고 깔끔하게 음식은 정성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싱이 있나 없나 한번 벌려봅시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 속에는 이렇게 목질화된 부분이, 이거는 조금 속이 상태가 안 좋으네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제거를 해내고 깨끗한 부분만 합시다. 우리 땅속 줄기 식물들은 영양가가 굉장히 풍부하고, 이렇게 해서 세 뿌리 했는데 거의 한 접시용이죠. 정성껏 쭉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덕 쇠풀이를 완전히 요술을 부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결좀 살아있는 거좀 보세요. 양념을 묻혀서 이렇게 기름에다가 튀겨내면 정말 맛있겠죠. 이방에는 지금 더덕 향기로 그윽합니다. 아, 여러분, 제가 맛있게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양념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어제 제가 과정을 넣어서 무침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못해서 오늘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다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더덕을 처음 보는 우리 또 초보 주부들은 이런 것 과정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 동생은 김치를 언니가 싹 담을 때니까 소금 절여놔라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살짝 데쳐놨어요. 그러듯이 보는 것과 한번 이렇게 실천을 따라서 해보는 거는 정말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녁 더덕구이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